안녕하십니까. 광주 안디옥교회 박용 목사입니다. 어제 금요기도 마치고 한시경에 우리 안양 목사님이 유튜브 올린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박용 목사님, 정광 목사님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안양 목사님의 처음 만남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3년 전에 공주에서 통합측 그 목사님 장로님들 한 2, 300명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WCC 반대였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호텔에서 강의실에서 그 당시 강사가 안양 목사님, 고병찬 목사님, 저 셋이었는데, 셋이 WC 반대에서 강하게 설교하고 또 서로 동지가 되고 정말 사랑스러운 관계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안양 목사님, 고병찬 목사님 종교가 사랑한가 불러서 유튜브 보고, 야, 이 친구들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고 똑똑하다. 아, 이렇게 능력 있다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두 분을 유튜브로 봤는데, 유튜브 본내 실제 보면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아주 귀한 분들이구나. 그때 그 어쨌든 통합주 모임이 또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WC 반대, WC에 대해서 이제 많이 깨달은 거죠. 주요 온누리교회 장로님들, 영락교회 장로님 목사님들, 뭐 이런 통합측 목사 장로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회의 결과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기증은 기독교 바로 세우기 운동의 WC 반대 통합측의 위원장으로 나중에 결국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근데 통합측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초교파적인 어떤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 당시 힘을 주신 분 누구냐면, 안양 목사, 고병찬 목사였어요. 두 분이 공통점이 무슨 말이었냐면, 목사님이 깃대를 들고 일어서면, 한국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안양 목사, 고병찬 목사 무료로 보는데, 저는 별로 능력이 없고, 무명의 사람을, 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두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목사님을 압니다. 총회장급도 일어난다면 우리 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의 개혁을 위해서 깃대를 들고 일어선다면 우리가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양 목사님이 본지회복 운동의 사무총장 하시고, 고병찬 목사님 조직관리위원장으로 해서 조직이 돼서 본지회복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세 사랑의 관계고, 또, 성선해라, 송구 목사님, 또, 여러,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대로, 회복 운동을 했습니다. 그 후로 코로나가 발생이 돼도, 절대로 계속 집회하자. 그렇게 해서 그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안양 목사 교회에서 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에 좋은 관계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사랑스러운 관계였어요. 안양 목사 우리 교회 부흥회를 몇번 하고, 또저 같은 자 불러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 좋은 관계가 갑자기 어제 저녁에 싼데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뜨거운 감자 정광 목사님 문제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그 내용은 제가 중요한 것이 어떤 제가 새벽 설교였어요. 누구를 공경한 것도 아니고,
또그 유튜브를 그 새벽설교를 전광훈 아니냐는 목사 이름을 실명이 그러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왜 목사에 싸울까? 싸울 원인이 칼라가 문제다. 그래서 베드로 칼라, 바울 칼라, 사도 요한 칼라가 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은사 불의 칼라라고 할수 있고, 물론 그분도 말씀이지만은 또 이 바울은 진리 말씀 성경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또 사도 요한 사단 칼라. 그래서 능력 불 진리 말씀 사람 세 칼라가 있는데, 제가 평상시 그 설교할 때 신앙이 3단계라 합니다. 애굽 초보 육의 사람, 그다음 광야 육신의 사람, 세 번째 단계가 신령한 자, 가나안에 간 사람. 그래서 애굽에서 은사 능력으로 구원시켜 가지고 병도 고치고 불도 주고 해 가지고 일단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능력으로 건져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능력사항이 필요하다. 광야는 은사 능력으로 가면 된다. 진리 말씀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그게 바울 사역이 필요하다. 근데 그 다음에 진리가 내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신령한 요단강 건너가지고 사도 요한의 바로 사랑사역이 필요다. 그 얘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어떤 분이 정말 베드로 같이 바울의 면책을 받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정광호에서 말하지 않지만, 정광호에서 의식을 했죠. 근데 면책을 누가 줬냐? 사도 바울이 줬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정광호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냐마우스 쓰고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찍은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됐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왜냐하면 그분이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냥 막 진리 바울파가 돼가지고 원칙적으로 딱딱딱 해갖고 빡 공격해버려요. 그게 서로 사는 길이더라고.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저 양반이 잘 만났네. 혼좀 나야 되겠네. 홀딱홀딱 뛰죠. 막. 그러죠. 서로 힘들죠. 근데 이제, 전 주고 물론 어떤 면에서는 도를 넘었구나. 이제 고민이요. 도를 넘었어. 도를 넘으면 한국교 전체가 망하기 때문에 그걸 막느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근데, 최후적으로는 하나 되지 않으면 막이 밥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되겠을까? 이번에 지금 33명, 올해 모이거든요. 33명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방향이 지금 잘못 가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본질 회복해야 되잖아요, 지금. 본질 회복하고 말씀과 성령 역사가 거기가 다 붕대야 되는데, 그거 이제 좌파들만 박수치고, 막, 그거 안 되고, 결국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근데 따듬고 고쳐야 된다는 문제는, 조약돌 보면, 물맷돌이 반들반들인데 서로 모서리가 부딪히 깨지거든요. 반대로 서로 깨져. 만들어져. 저는 어떤 교계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준 사명만 잘 감당해요. 결국은 각각 그 역할을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베드로, 바울, 요한 세 개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될수 있는 거예요. 다 끌고 갈 수가 있어. 이해가 되셔요? 은사적인, 베드로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병도 고치고. 맨날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진리의 바울 같은 냉철한, 명확한, 분명한 논리적인 게 딱딱 돼서 강의가 나와야 돼. 근데 빵이 뭐 원칙 말하는데 사랑은 없었다.
요한이 와야 돼. 사도 요한이.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아니면 마귀를 못 이겨. 최후는 마귀 싸움인데 그것이 성경 사랑해야 돼. 그러면 결국 베드로는 베드로 인정해줘야 돼요. 바울은 바울 인정해줘야 돼. 바울도 써먹고 베드로 써먹었어요. 최후에는 사도 요한이 예,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다섯 권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끝. 최후에는 요한이 계시록 마무리 지었어요. 최후에는 사랑을 마무리 쳐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나와야 돼. 사랑이 나와야 돼. 마귀를 이긴 길이 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근데 칼라가 좀 다른 건데 문제는 그러면 그거 알고 아 저분은 베드로판에 바울판에 요한판이라고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누가 좋아 누가 좋아 아니요 아 서로 약점 보완하고 꽝꽝 부딪히고 갖고 이 돌 날카로운 모서리가 깨지고 부딪혀갖고 반들반들 만들어 여기서 한 소망으로 가지 않으면 마귀한테 진다니까요 서로 최후에는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으로 바꿔줘야 돼요. 요단과 죽어야 돼. 다시도 죽어. 요한이 되면 요한은 사랑이거든요. 자, 이 영상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안야 목사를 비평하라 폄하한 것도 아니고 이 영상을 보고 화가 날 사람은 누구냐면 정광 목사나 그를 다른 사람들입니다. 더 화가 나야 됩니다. 정광 목사는 오르고 나열인 지금 안현 목사한테 호되게 비평받고 판단받고 사실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누가 지금 승자냐? 현재로서는 안현 목사가 승자입니다. 정광 목사나 그 다른 사람은 굉장히 수세에 몰려있고 정말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화가 난 사람은 누구냐면 정광 목사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안야 목사가 오히려 자기를 높여줬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면책해갖고 갔다. 한마디로 정광 목사가 안야 목사는 잘못 걸렸다. 혼나고 있다. 당하고 있다. 깨뜨려지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야 목사가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지 않냐. 저는 안야 목사를 손들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근데 안야 목사가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저에 대해 공격 영상을 했어요. 안야 목사에 화가 나냐. 정광 목사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베드로라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칼라라는 거지. 스타일이라는 거지. 이 세 가지 스타일인데 목사들은 세 가지 스타일, 칼라가 다르니까 성령 은사파하고 주일 말씀파하고 사랑파하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제가 그 영상을 유튜브로 찍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선 설교예요. 그리고 정광 아니야 이름을 거론 안 했습니다. 뭐 새벽에 어떤 설교를 그런 것을 이제 이게 유튜브 떠가지고 이 정광 목사 아니야 목사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개 영상이 와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유튜브 저 공개 영상 보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잠을 못 잃었습니다. 댓글 보니까 박영 목사 영적 순위 그 정도냐 실망했다. 야 정말 유튜브가 여기에 서로 대화 안 하고 아니면 오늘도 제가 안야 목사가 대화를 하고 찍으려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서 부득이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또 저도 잠 못 들이면서 괴로웠지만 저를 따르는 그 성도들이 한국계 영적 지도자 박영호 선생님이라더니 저렇게
연금물도 못하고 전광훈에서 배드로 하겠다. 그게 실망했다. 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괴로울까. 나도 괴롭지만 저들도 괴롭겠구나. 제가 왜 여기서 말려들었을까. 제가 어젯밤에 가만히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여기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침묵을 일관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선을 이루셔서 제 마음을 토하해서 제가 이 문제로 매를 맞고 도발을 맞고 비난받는다더라도 이걸 통해서라도 오히려 최후에는 선으로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예, 제가 유튜브를 찍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하고 아무리 얘기한들 예, 양쪽 편을 다 만족해 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나만 또 공격받아요. 어떤 말을 하면 안 만큼 내가 공격받아요. 어떤 분은 한 셈에서 쓴물 다 물러간다고 저를 또 공격했더라고요. 아 정말 예, 저는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제 영상이나 아니면 뭐 성화 목사 유튜브 댓글 달 때 제발 비평하지 마세요. 다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피눈물 납니다. 당한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이후에 뭐 칭찬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되고 제 유튜브에 항상 그 저에게 힘을 줬던 자몽이라는 분이 실망스럽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정말 유튜브 서로 댓글 잘 달아야 되겠구나. 지금 저는 이런 뭐 자주고 이름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제 마음을 통한 겁니다. 제가 두 분을 감히 화해시킬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또 그만한 인격과 영성도 없고 뭐 정관 목사 측에 안야 목사의 대화가 됩니다. 정관 목사님이 저 같은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만히 마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안야 목사가 화가 난 이유는 딱 이겁니다. 왜 정광화 목사를 베드로로 비유해줬냐. 베드로는 하는 말씀에 선 사람이다. 정광화 목사 말씀이 벗어났다. 비진리다. 진리사업이다. 박영호 목사는 안일하게 가만히 있든지 나를 지지해야지. 결국 정광화 목사를 베드로 비유하면 정광화 목사의 면죄부를 준 거다. 면죄부. 면죄부 준 거 사실 있죠. 잘 듣게 보면 면죄부 주면서도 정광 목사는 바로 베드로는 바울의 면책에 했었을 때 갈라데 보면 면책 받거든요. 그래도 베드로가 대대로 다 막았고 지금 안야 목사가 지금까지 유튜브 찍은 내용이 다 맞아요. 훌륭한 분입니다. 안야 목사님. 감히 이때 누가 그렇게 나서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번, 두 번 하고 하루에 다섯 번 유튜브 찍을 때 아주 순교적인 정신으로 안야 목사 유튜브 찍고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다 지지합니다. 안야 목사 존경을 사랑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안야 목사의 입장에서 나는 옳다고 얘기를 하면 정광 목사 그 다른 사람은 얼마나 또 내가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화합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대로 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앞으로 1년만 가면요 누가 이길까? 정화 목사보다 안야 목사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안야 목사는 말씀 성경 갖고 또박또박 근거되고 있고 정화 목사 측의 유튜버들은 논리로 싸워야 되는데 이런 논리는 없이 무조건 쌍욕을 합니다. 그럼 정광호사 지지하고 다른 광화문에서 점유 수가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1년만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가만 갈수록 정광 목사님은 어렵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뻔히 볼듯이 봅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이제 5월 1일에 33명 모여갖고 일반적인 이제 얘기가 정광 목사 2단으로 규정하고 모여서 각 교단별로 2단 대축에 통보해가지고 모든 교단 2단으로 정제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정광 목사는 치명적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제가 이 회의를 막아가지고 정광 목사 변호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더 구렁텅이 몰고 가고 누가 이 책임지겠습니까? 정광 목사에게 집을 내려놓고 회개하세요. 회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이대로 가면 안 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가고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 피투성이 되고 피차 싸움은 멸망과 조심하라. 물고 뜯어먹으면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좋을까? 마귀만 좋고 좌파들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안 나서고 싶은데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개입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안야 목사님 정말 내가 말 실수했다면 용서하시고 안야 목사님 존경을 사랑합니다. 저는 점점 가면 가서 안야 목사님 존경했어요. 훌륭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혼자 그 유튜브 정광 목사 딸 유튜브 한 10명 정도가 계속 쌍욕 공격하는데 다른 사람은 진짜 거꾸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기도만 해, 그분이. 그러고 찍고 논리를 싸우니까 결국 누가 이길까? 안야 목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 정광 목사, 그 다른 사람들 제발 내 말 좀 들으셔요. 여기서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박영 목사님 나서주세요. 박영 목사님 양쪽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영 목사님 정광 목사 공격 안 했기 때문에 나서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중재하고 싶다. 그러나 정광 목사 좀 내려놔야지. 잘못 시인해야지. 안야 목사 진리 싸움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내 말 듣겠냐. 제가 정광 목사 말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통 해주라 해라. 그리고 정광 목사님 좀 후퇴해라 해라. 전화 안 와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야 목사님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물론 진리 비진리 싸움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 비진리 싸움은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정광 목사님은 안 돌아옵니다. 왜요? 자, 원칙으로 가면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 그런다면 신학적으로 제가 한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믿음 고백하고 삼일체 인정하면 이단 아닙니다. 정광 목사 사도신경 부정은 아니잖아요. 삼일체 부정은 아니잖아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 삶이 열매가 개인이 아니고 한국교회 지도자가 저렇게 잘못 나가면 한국교회가 망할 것 같아. 그런 데 빠질 것 같아. 그 안야 목사는 지금 용기 있게 우리처럼 나선 겁니다. 왜? 정광 목사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광 목사, 네가 깊은 속 아니냐? 그분이 애국운동한 사람이고, 기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 사람이다. 제발 좀 안야 목사 그만 좀 해라. 안야 목사 아니야. 정광 목사 한국 올 때까지 갈 거야. 자, 얘로 한국 안 합니다. 그러면 두 분은 그렇게 한들 누가 피해봅니까? 한국교회가 망하고 피해보고 많은 성도 울고 있어요. 고통을 느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깊은 속도 모르고 나 예수 믿기실 거 따른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진리 비진리로 가지 말자.
좀 거상하게 한 분은 바울이고 한 분은 베드로라고 인격을 좀 높여주고 떠넘어주자. 그렇지 않으면 해답이 없다. 저는 그런 의도로 설교를 했던 겁니다.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안양목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과일 사과 한 박스가 있는데 50개에서 49개가 아주 성성 좋은데 한 개가 썩었다.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49개 생긴 것이 썩은 거 하나 생생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썩은 한 개가 49개 썩게 만들어요. 맞아요. 안양 목사 맞아요. 그래서 한 개를 빨리 도려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정과 목사나 그 측에서는 나 썩은 사고 아니야. 왜 나 썩었다고 그래? 나는 기도하고 해.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제가 판단할게요. 현재 완전히 썩진 않았다. 그러나 한쪽에 지금 썩하고 있다. 근데 그 썩하고 있다고 자꾸 뭐 계속 썩었다고 정과 목사 잘못됐다, 비질리다 계속 밟아버리면 정과 목사가 돌아온 거야. 더 악해져요. 그래가지고 더 썩어버려요. 피투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완전 썩은 것이 아니니까 조금 썩고 있는데 제발 썩고 있다고 지적해준 안현 목사를 정광 목사 사랑해주면 좋아요. 야,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뭐냐면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정광 목사 훌륭해. 이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 일국까지 잘못해갖고 지적해서 광화문 집회하고 그래서 국민 깨어났어. 그리고 그분은 세 번 감옥 갔다 와서 상처 아픔 눈물이 있어. 조문을 인정해주자. 그리고 달려주자. 공격하지 말자. 제 주장 그겁니다. 그러면 영원부터 돌아올 수 있다. 야니 목사는 아니다. 그분은 아무리 말해도 안 돌아온다. 그게 밟아가지고 그 세력들 다 떨어지게 만들고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이라도 될 것이다. 아마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여기서 그분을 그렇게 해들 안 돌아옵니다. 야, 정광 목사 측에서 성령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마태 7장에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을 비평할 것이요. 헤아림을 해야만 된다. 그 선능에 넘어진 게 제 주인 거 있으면 너는 뭐냐? 왜 네가 판단하냐? 하나님 종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야 목사의 성경을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남은 열매로 봐 안다. 그래서 어찌 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려 포도를 내겠느냐. 그래서 못된 열매 맺는 거 보니까 못된 나무다. 열매가 잘못됐지 않냐. 그러니 잘못된 나무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저 많은 거 봐라. 독설, 욕설, 그러니 무슨 놈의 선이 있느냐. 이렇게 하고. 아, 세례요한도 독사했더라 했지 않느냐. 선지자로서 좀 큰 소리 칠 수 있지. 이건 아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 저도 욕설한 거 정말 싫습니다. 근데 이미 그분 칼라가 습관이 됐더라고. 그분 욕하니까 전부 따라서 욕을 해요. 분명히 어둠이거든요. 그런데 인격의 문제지 신학의 문제, 욕한 것은 삶의 열매 문제지 신학적인 문제에서 그것 가지고 이단까지는 정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이런 말 했어요. 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 선의 말며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한 볼지니라.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 양순하고 금과 선하며 가득하고 평 끝이 없나니 화평케 한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는 중간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다. 화평하자. 그러면 안양 목사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 시기 다툼이 아니야. 진리 싸움이야. 나는 말씀의 검을 수술할 거야. 하나 말씀은 날선 검을 이래 홍과 관용 곧 찔러 쪼개야. 예. 내가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고 있는데 난 진리 싸움이니까 이대로 가야 돼. 안양 목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수술하고 있어요. 맞아요. 수술하고 있어요. 근데 수술하라고 환불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고 있으면서 덮고 있는데 의사 앞에 수술해주라고 하면 수술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계속 비평이 되기 때문에 저들은 계속 악하게 돼 있어요. 독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끝이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관점 차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예, 제가 이런 말하고 싶어요. 예, 베드로 3장 보니까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하고 갚지 말고 도로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고 난 자는 혀를 금방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을 거짓 말하지 말고 악에서나 선을 행하고 화평과 하며 그 따르라. 문제는 서로 불쌍히 여기에서 긍휼에서 사랑한 마음이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 차리고 그 기도하라. 뭐 어떻게 사랑하지니 사랑하다마자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으로 하다 점을 덮어서 기도해서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 금요일 날 짬밖에 돌아가기 전에 목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 제자의 발을 씻으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 너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발에 때가 묻어있지 말고 씻어줘라. 사랑으로 판단하지 말고 씻어줘라. 율법으로 보면 간호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도 돌, 재밌는 돌을 차량했는데 치지 마라.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느니 다시 질고 붙지 말라. 문제는 안양 목사 말이 맞다 하더라도 저들이 사랑을 못 받을 때는 결국은 돌멩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성경 갖고 답을 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저는 이걸 개입해서 보다가도 제가 여기서 이 아무리 제가 아무리 유튜브 아무리 좋은 말인들 양쪽 화해가 될까? 제가 혹시 예? 저는 제가 안양 목사의 어떤 말에 실수했다면 안양 목사가 내가 물고 빌고 사정에서 풀 수가 있어요. 정광 목사님은 나하고 대적이면 저는 정광 목사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안양 목사는 내가 어떤 말에도 내가 가서 물고 빌 수 있어 풀 수 있지만 정광 목사는 풀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화해 되기서 정광 목사 측에서 변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관 목사를 저를 인정을 잤는데 제가 앞에 놓는 데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더 개입해가지고 제가 나서기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어떤 양쪽 요청이 온다면 일을 하고 싶지만 그만한 영적 리더가 못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부탁할 뿐입니다. 저는 안현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총장 한다고 할 때 안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본질을 보기 위해서 같이 하되 상부상조는 하지 맙시다. 동지가 됩시다. 상부상조 서로 잘 나갈 때 같이 돕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동지는 잘못되더라도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걸 깨뜨린 것 같아요. 저는 안현 목사 동지로서 같이 정광 목사를 판단하고 비평하고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동지가 하나님 나라에서 깊은 사랑의 동지가 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내 입장에서 동지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동지랑 또 다르겠구나. 또 나는 내 입장에서 동지에 나를 중심으로 해달라는 뜻도 됐겠죠. 내가 회장이니까. 근데 안현 목사 입장에서는 박영부서 동지가 되자 이렇고 동지도 안 되네? 또 그럴 수 있겠죠. 이게 관점 차이란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안현 목사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안현 목사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갖고 자리가 없다고 해서 목사님 제가 친구 땅인데 내가 돈을 빌려줘갖고 못 갚아줘서 어떻게 그 땅을 인수하게 됐는데 그 땅이 천안에 한 7,000평 됩니다. KT역이 가깝습니다. 8년 전에 샀습니다. 지금은 시가가 두 배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안 목사님이 원한다면 그 땅을 제가 산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교통교육 중심에 안 목사님 같은 분이 완보서 교회에 지어서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그때 안현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싸게 줘도 저는 하나님 응답하면 안 해요. 저는 그 다음에 안 목사님 존경했어요. 나 같으면 홀딱 가지고 싶을 건데 저분 진짜 훌륭한 분이더라. 그 정도로 난 안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했고 함께 큰 역사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안 목사님, 정광 목사 측에서 안 목사님 비평하지 마세요. 안 목사님 비평하면 그분은 더 강하게 전 목사님의 잘못이고 지적할 겁니다. 또 안 목사님 다른 사람 전 목사님 비평하지 마세요. 비평하면 더 악해질 겁니다. 양쪽 다 악해져 봅니다. 물론 악이라는 단어 써서는 안 되지만 화가 난다는 겁니다. 서로 감고 사랑해야 되는 길입니다. 제가 행선수를 얘기했던 논리가 없는 얘기였지만 내 가슴 중심의 마음은 한국교회 사랑하고 살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표현을 못했다면 내 말의 의도를 깨달으시고 양쪽 꼭 화해의 길을 걸으시고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